백제 미륵사지 석탑의 가장 큰 특징은 가운데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목탑을 만드는 방식으로 양쪽 석탑도 목탑처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미륵사.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각 대표하는 절들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금강사, 신라의 황룡사, 그리고 백제의 미륵사입니다. 황룡사와 미륵사가 있던 절터를 보면 그 당시 두 사찰의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익산에 가면 미륵사가 있었던 절터인 미륵사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미륵사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미륵사지 석탑. 미륵사지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두 개의 거대한 탑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서탑, 오른쪽에 있는 것이 동탑입니다. 이 중 서탑이 백제시대부터 내려온 국보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으로 백제 무왕 시기 639년에 만들었습니다. 미륵사지 탑은 세 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탑과 서탑, 그리고 그 사이에 훨씬 더 큰 목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절은 불상을 모시는 금당 하나, 그리고 석가모니를 상징하는 탑 하나, 이렇게 1탑 1금당 형식이 기본이었는데 미륵사는 금당이 3개, 그리고 탑이 3개인 3탑 3금당의 독특한 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제 미륵사지 석탑의 가장 큰 특징은 가운데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목탑을 만드는 방식으로 양쪽 석탑도 목탑처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구독! 가운데 목탑을 복원한 모형을 보면 총 9층으로 되어 있고 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건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양쪽 석탑들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의 형태로 탑이 지어져 9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라의 초기 탑은 이와 달리 전탑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탑은 목탑과 달리 벽돌을 만들어 탑을 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라의 전탑은 흙으로 벽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화강암을 깎아서 벽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이 그것의 좋은 예입니다. 모전이란 모방할 모에 벽돌전을 써서 벽돌을 모방했다는 뜻입니다.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 엄구. 세월이 흘러 일제 강점기인 1915년 다 쓰러져가는 미륵사지 석탑에 일본인들이 보수한답시고 시멘트를 발라버립니다. 물론 그 당시 시멘트가 획기적인 건설 자재였던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소중한 문화유산이 엄청난 상처를 입습니다. 좋아요! 서탑과 달리 동탑은 터만 남기고 사라져서 1993년에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탑 복원 당시 손이 아닌 기계로 돌을 깎는 등의 문제로 문화재 복원 실패작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탑만은 정성 들여 복원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복원한 것이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시멘트로 발라버린 부분을 물에 녹여 돌 하나하나를 떼어내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때는 2009년 1월 14일. 건물 한가운데에 기둥이 있고 이 기둥을 떠받치는 돌을 심초석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 심초석에서 유물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미륵사지 석탑에서는 심초석 위의 기둥 역할을 하는 심주석에서 유물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 덕택으로 지금까지 잘 보존된 이 유물을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 엄구라고 부릅니다.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 엄구 중에서 중요 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제 사리 봉영기, 금동제 사리 외호, 그리고 금제 사리 내호. 먼저 금제 사리 봉영기는 금으로 만든 얇은 판에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데 백제의 사택 적덕의 딸인 사택시 가문의 왕비가 재물을 들여 백제 무왕 639년에 미륵사를 만들었고 사리를 봉안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삼국유사에 근거하여 미륵사를 무왕의 아내 신라 출신의 선화공주가 만들었다고 알려졌지만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백제 무왕이 40년 정도 왕좌에 있었으니 왕비가 여러 번 바뀌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동제 사리 외호와 금제 사리 내호. 먼저
금제사리네오 안에 사리를 넣고 그 금제사리네오를 다시 금동제사리외오에 집어넣는 독특한 방식이었습니다. 538년 백제성왕은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기고 신라 진흥왕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탈환하지만 고구려는 돌궐과 전쟁 중이라 신라에게 영토를 줄 것을 약속하여 신라는 백제를 배신하고 오히려 한강 유역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백제 성왕은 신라를 공격하려다 전사하게 됩니다. 600년 위기에 빠진 시기에 왕위에 오른 백제 무왕은 백제의 제도약을 위해 수도를 사비에서 익산으로 옮기려 했고 그 결과 익산 밀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제 무왕의 발음과 달리 639년 밀사가 완성된 후 21년이 지난 660년에 백제는 신라와 당나라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들 셋을 둔 목매달 아빠 TV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